우리 또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레나랑 함께 또 왔습니다. 마리에랑 함께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혼자 왔는데 기분 너무 좋고 젊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신났어요. 나도 약간 그런 느낌 있는데 혼자 올 때마다 와, 여기서 진짜 멋있는 집이도 많고 멋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일단 여러분, 우리 재미있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볼까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봅시다요. 고고! 내 발 뛰지! 너무 떡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우와. 네, PD님. 근데 여기 왔는데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까요, 우리? 사격. 사격 뭐야? 사격? 사격 뭐예요? 총 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저기 그 사격천 그거 가게 있는데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거 맞아요? 네. 혹시? 아, 그래요? 오, 재밌겠다. 그러게요. 그럼 가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격? 네, 사격 가능합니다. 진짜 멋지다. 전도 되게 많고. 여기 이제 방안이 딱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홈으로 보여야 돼요. 이제 좀 게임 해볼까? 진짜 게임? 너무 좋아. 대회 같은 거 할까? 누가 이길까요? 원래는 이번에는 그 여섯 개 보이잖아. 그 빨간색, 파란색, 그거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고. 둘, 셋. 빠르네? 와, 역시 잘한다. 얼레나. 아, 얼레나 뛰지. 너무. 진짜 나는 전 너무 좋아. 근데 여기서 봤다. 아마 예전에 나는 남자였어. 근데 이제 조금 사실 배고파졌어. 그래? 그럼 바쁘. 왜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배고프죠. 다이어트 해야 돼.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이, 마리아, 나 배고파. 뭐지?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오네요? 이거는 내 배 이야기. 비디님, 우리 뭐 먹으러 가요? 너무 배고파요. 맞아요. 찜닭이요. 찜닭이요? 맛있겠다. 여기라고요? 이거? 세상에.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서 잘생긴 아저씨 간판이 있네요. 그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무슨 음식이에요? 아, 저희는 찜닭 전문집이고요. 메인은 깻잎 찜닭에 고추장 베이스로 한 깻잎 찜닭이고, 기본적으로 좀 양념 자체가 좀 매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맛 정도가 청양고추 좀 매운 정도. 약간 제일 안 매운 거 시킬까? 안 매운 맛으로. 네, 드려볼까요? 안 매운 맛으로 부탁드립니다. 과일간장, 양조간장에 파인애플하고 사과랑 레몬이 들어가요. 압력밥솥에 쪄도 고기가 부드러운데요, 과일간장이 들어가서 고기가 좀 한층 더 많이 부드러워져요.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저희 찜닭에 대파가 많이 들어가는 거를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갈면은 안면박스에 들어가면요 그냥 파가 다 녹아요. 다 넣은 거예요 지금? 네. 더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예. 맛집이잖아요. 예. 다 된 거예요? 예, 다 된 거예요. 아, 네. 우크라이나에도 닭 요리 있어요? 있죠.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치킨이고 코틀렛 같은 거 그리고 안에 그 버터 같은 거 넣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러워. 그거는 진짜 완전 고소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씹으면 그 버터가 약간 녹았으니까 이렇게 약간 그 약간 소스처럼 이렇게 흘리고 있어요. 따뜻한 맞아요. 소스. 엄청 뜨거워 보여요. 네, 찜닭 드시기 전에 약간 속 달래시라고.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맛있어. 오, 바삭바삭하네. 소리가. 와, 반짝하다. 바로 드시면 되세요. 깻잎은 국물에 적셔 놓고 그리고 바로 드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너무 매워. 근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 원래 나냐? 떡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봐봐. 너무 맛있겠다. 양파. 향이 진짜 맛있는 향 나요. 그래서 힘이 이미 맛있어. 와. 맛있어요? 너무 부드러워요. 와. 진짜 너무 맛있게 만들었어요. 매운 것도 적당히 넣고 달콤한 맛도 살짝 있고 그래서 재료마다 맛이 하나씩 하나씩 다 느낄 수 있어요. 나도. 나도. 와, 깻잎 진짜 맛있어요. 그 씹으면 그 깻잎 향이 여기까지 와서 근데 마리아 한국에서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약간 요리 하나 아니고 약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한 요리이지만 근데 이런 거랑 섞어서 이런 거랑 섞어서 완전 둘이 항상 약간 입 넣을 때마다 입에 넣을 때마다 뭔가 다른 맛이 나요. 항상 그래요. 그렇죠? 와. 딘딘딘 이제 소리도 나와요. 아니 오늘 진짜 재미있었지 않았어? 낙엽 직직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원래 나랑 하루 보내니까 얼마나 행복한데. 되게 재미있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도 많아요. 당연히 계십시오. 안녕. 바이바이.